높디 높은 부모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제대로 된 맛집. 그 마지막은 보양식의 대표 주자들이 준비했습니다. 우리 부모님을 보양시켜드릴 세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. 박수! 음식도 시커멓고 우리 사장님도 시커멓고 팥죽 전문점인 것 같습니다. 뚝배기에 나오는 팥죽. 근데 대추가 이렇게 대추가 전복도 있고 한심하게 저를 바라보는 거 봐봐. 사장님 그렇게 한심하게만 바라보지 마시고 설명 좀 부탁드려요. 흑미가 들어가서 검은색입니다. 닭 육수에 흑미 가루를 갈아서 넣어서 이제 육수를 따로 만들었어요.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좀 많이 오겠어요. 부모님 보양시켜드리려고 이제 오셔가지고 오시거나 그러니까 요즘은 그리고 건강들을 많이 생각하시잖아요. 네네네. 그러니까 꼭 어르신들 아니어도 이제 가족들 뭐 자식들 데려서 이제 한번 이제 몸보신하러 이제 오시고 네, 그런. 네. 지금 앞에 있는 지금 이 음식도 좀 소개를 좀 시켜주시죠. 보이는 게 오리고기고요. 네네. 여기 딱 둘러져 있는 게 전복. 예, 생전복을 이제 따서 이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. 한번 익혀서 왔어요? 예, 예, 저희가 초발을 하는 이유가 오리고기에서 뭐 잡냄새도 날 수도 있고 약간 질길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최소화해서 이제 손님들이 바로 맛있게 빠른 시간에 드실 수 있게 맞아요, 초발을 맞아요, 해서 맞아요, 이제. 맞아요, 맞아요. 네. 맛있게 제가 잘 먹어보겠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먼저 흑미 삼계탕부터 맛봐볼까요? 전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. 젓가락으로. 이 회오리를 착 채야 돼. 쏙쏙쏙 이렇게. 쏙쏙쏙쏙. 예. 다 빼, 그냥. 전 삼계탕 이렇게 먹어요. 저. 다시 떨고, 떨고. 자, 어느 정도 뼈가 다 됐어요. 이렇게. 이제는 먹어야죠. 와. 야, 색감. 아, 저렇게 되는구나. 전복 한 미를 통째로 먹는 거예요? 흑미가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더 구수해. 담백하고 찰지고 뭔가 더 땀이 확 올라오네. 굉장히 든든한 보양식 느낌이 나. 그렇죠. 부모님도 좋아하시겠네. 네. 우리 지금 아까 오리하고 생전복 들어간 거죠? 아, 이게 일단 첫 맛은 매콤해. 달콤하고 짭짤하고 그냥 맵단짠. 오리고기는 쫄깃하고 활 전복을 써서 부드럽고 신선한 체질이 있어서 아삭아삭아삭아삭 맵단짠 부드럽고 쫄깃하고 아삭하고 흑미 삼계탕에다가 이 맵단짠의 두루치기를 딱 올려가지고 맞아 맞아 이거야 너무 잘 맞잖아. 구수하잖아. 매콤하잖아. 달콤하잖아. 짭짤하잖아. 이거 맛있잖아. 아유 부모님 죄송합니다. 오늘 제가 보양 다 했습니다. 아유 흥미로운 닭과 오리의 만남. 어머님 아버지 기다리세요.